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0일에 53번 공부하겠습니다. 53번. 다음은 편의점 매출액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30점. 조사기관, 산업경제연구소, 편의점과 대형마트 매출액, 단위 원. 대형마트는 2015년에 24조 2천억, 편의점은 17조 2천억, 2022년 대형마트 24조 3천억, 편의점 22조 3천억. 원인은 편의점 수 증가, 고객 접근성 향상, 소포장 상품 수요 증가, 전망, 2023년 매출액 편의점 대형마트 보다 커요. 우리 다음 표를 같이 한번 써볼까요? 조사기관 산업경제연구소, 편의점과 대형마트 매출액, 단위 원. 대형마트는 2015년에 24조 2천억, 2022년에 24조 3천억.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편의점은 2015년 17조 2천억, 2022년 22조 3천억. 변화가 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쓰기 전에 먼저 이런 표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명사에 따르면. 2번, 동사, 형용사, at, 어떤 명사. 또는 명사이었던, 였던 명사. 3번, 명사으로 변화를 나타내요. 4번, 명사에 비해서. 선은 없어도 괜찮아요. 5번, 은는 것을 알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써볼게요.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에 산업경제연구소 조사 이 단어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여기 매출액이었죠? 매출액은 2015년에 24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 24조 3천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큰 변화가 없었다. 쓸 때는 없었다. 그에 비해 편의점, 비교해요. 편의점은 편의점 매출액, 여기 제목이 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매출액은 2015년 17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 22조 3천억 원으로, 으로는 의미가 뭐였죠? 맞아요. 변화였어요. 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은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이에요. 편의점 수, 이거 표시 뭐예요? 증가하다예요. 증가하다. 뭐가 증가하다? 수가 증가하다. 그쵸? 수는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증가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고객 접근성 향상. 향상에 동사 있어요? 네, 향상되다예요. 뭐가 향상되다? 접근성이 향상되다. 소포장 상품 수요 증가.
증가의 동사 있어요? 네, 있어요. 증가하다. 뭐가 증가하다? 수요가 증가하다입니다. 쓰기 전에 우리 먼저 표현 알아볼게요.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유는 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써볼까요? 이렇게 편의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여러분, 그냥 원인은 이것만 써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편의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이런 표현을 더 쓰면 더욱 좋겠죠? 자, 원인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먼저 써요. 편의점 수가 증가하여. 그래서 여기에 수가, 그죠? 뒤에 주어, 수가 증가하여. 네. 이렇게 더 쓰면 좋아요. 증가하여 그 결과 고객 접근성이 향상되고, 향상 이것을 향상되다. 그리고 접근성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조사 이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소포장 상품에, 자, 여러분, 명사, 상품, 수요, 명사, 그럴 때는 의, 그죠? 의를 쓰면 더 좋아요.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조심하세요. 했기라는 것은 과거인데요. 이미 이 표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주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를 같이 볼게요. 전망 2023년 매출액 편의점 대형마트 보다 크다. 그런 표예요. 그죠? 근데 크다라는 표현보다는 넘어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쓰기 전에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명사으로 볼 때, 으로 전망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써볼까요? 자, 이런 추세로 볼 때, 으로 볼 때, 추세라는 것은 이런 흐름으로 볼때 그런 의미예요. 추세, 이 단어 알아두세요. 2023년에는 편의점의 매출액이 대형마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볼 때, 로볼 때, 그리고 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모두 288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오른쪽 같이 쓰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15년에 24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 24조 4천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에 비해 편의점 매출액은 2015년에 17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 22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편의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첫째, 편의점 수가 증가하여 고객 접근성이 향상되고, 둘째,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3년에는 편의점의 매출액이 대형마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쓰면 288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